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두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추미애야. 추미애는 판사 출신의 오선 의원 및 최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무법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정 여성 정치인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커리어와 그에 걸맞는 논란을 만든 리빙 레전드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에미추가 되는 니에미에미 추미애에 대해 말해줄게. 추미애는 1958년생 경북 달성군 출신으로 세탁소를 운영한 는 부모 밑에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 많이 가난한 나머지 신발 살 돈도 없어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신고 학교를 다닐 정도였는데 그 신발을 신고 어린 나이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흘리다 빠져 죽을 뻔했으나 집주인이 신속히 달려 살아났다는 참으로 아쉬운 에피소드를 지나 타고난 머리보다 근성이 좋아 한양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여성은 3명만 붙은 24회 사법시험에 단 두 번만에 합격하고 18기 사법연수원에 입교하게 되었는데 많은 미남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뒤로하고 당시 대학 동기인 전라도 출신의 서성환 변호사와 눈이 맞아 안녕하세요. 뛰어넘는 불 같은 사랑을 하며 결혼을 하였는데 대구 출신의 아버지는 전라도 남자와 엮이면 인생 조진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했다고 해. 아, 역시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법관 시절에는 조카끼로 유명했다는 미애는 첫 발령이 수도권이 아닌 춘천으로 나자 멈태지 마냥 펑펑 울며 법원행정처에서 계지라를 떨었다고 했는데 훗날 이걸 또 허위사실이라며 1년 선배인 심평 변호사를 고소한다 협박을 하자 심평 변호사가 내가 사과는 하는데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서 잊을 수는 없었다며 두 번 매긴 에피소드가 있어. 전땅끌 정권 말기 때 판사가 된 미애는 군사정권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면 전부 뺀질을 놓고 돌아가를 외쳤는데 당시 법조계에선 추미애한테 사건 걸리면 대화도 안 통하고 로비공하고 하나도 안 통하는 개까칠한 년이라고 유명했다고 해. 그러다 광주의 판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야당 총재인 제갈대준이 찾아와 정치를 권유하였고 대구 출신의 현직 여성 판사라는 온갖 치트키를 다 갖춘 추미애를 영입한 제갈대준은 내가 드디어 대구에서 며느리감을 구했다며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손말도 전수해줘.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뒤에도 대중의 이러한 바람에 보답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비례대표인 전국구 상위 순번이 확실한 미애는 내가 족박도 아니고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스스로 출사표를 던졌고 15대 총선에서 광진구에 출마 당선되며 서울 지역 첫 여성 지역구 의원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며 헌정사상 최초 여성 지역구 우선 의원의 서막을 알려 초선에 입성하고 나서도 활약이 대단했는데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찰들이 한쪽 면 여대생들을 제압하는 과정에 있었던 욕설 등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읽어버린 것인데 야이씨발년아 쌍놈들아 아우개 같은 연들짓기하게도 생겼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땅역들을 국감장에서 그대로 읽어버리자 아니 씨발 감사하는 건 좋은데 누가 국회에 김수미 풀어놨냐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렇게 화려한 데뷔를 한 미애는 97년 제갈대중에 유세단장으로 임명 2002년 우연히 당선에는 돼지저금통으로 군자금 50억을 모아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등 두 명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이 추다르크라는 별명에 걸맞는 캐디력을 발휘하며 14기 챔프로 등극하였는데 우연히 대통령 당선되고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자 정통문안파인 미애는 우연히에게 반기를 들며 순식간에 개트롤로 변하고 말어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탄핵을 한나라당에 한 줄 알지만 그 핵심은 호남파였던 미애 쪽에서 먼저 발의한 것으로 당시 미애는 우연히의 탄핵 사유는 책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이다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과는 알다시피 존망하고 광주에서 눈물의 삼보일배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어 본인 무릎 동안이 작살내가며 삼보일배로 반전을 꾀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보기 좋게 낙선하고 민주당도 굿다리 학구당이 되면서 세상 아직 하나 싶었으나 2008년 당이 명가이한테 개털릴 때 복귀 다시 한번 광진구에 도전하여 연속 3스택을 쌓으며 광진구에서만 우선 설라도의 딸로 등극하게 돼 지금도 고민 중이야. 그렇게 푹시다운 미애는 전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취미인 탄핵을 다시 한번 시도하여 이번엔 기어이 성공하고 말았고 그 뒤어오는 19대 대통령 선거, 7회 지방선거, 2018년 재보궐선거까지 압승을 거두며 좌파계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따게 돼 하지만 캐리와 트롤은 한끗 차.
더 잘해보려던 리에는 다시 한번 게트롤링을 하게 되는데 평창올림픽 당시 뜬금없이 남북단일팀 구성한다고 네이버 뉴스 댓글에 문구욕하는 글들이 오지게 많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본 리에와 어준이가 와 18 새누리당 알바 새끼들 좀 보소 하며 졌던 새끼들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개지랄을 다떨어 수사를 했었다. 근데 자꾸 분이 아닌 웬걸? 신문의 장자인 김경수가 참여한 댓글 조작단 드루킹이 한자리 안 챙겨주자 기분이 팍 상해버려 버린 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며 이 사건뿐 아니라 그 전 총선 대선까지 긴 기간 동안 댓글을 조작하여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을 한 역할이 드러나게 돼버렸는데 이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뭐 어떻게 되긴 드루킹만 좋대서 지금 깜빵에 있어. 역시 캐리보단 게트롤이 체질에 맞던 미애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도 그 활약을 멈추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람들을 싹 다 좌천시키고 검찰 최고위층들을 모두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를 시켜버리는 추태를 보고 검찰 사람들은 결국 비판도 후후바닥으로 아싸리판 되겠구나 생각하며 오히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60년 안정 사상 한 번밖에 없던 수사지휘권 단 3개월 만에 두 번이나 쓰며 검찰계 들이기를 하였으나 누가 봐도 미친년 칼춤추는 모습이라 국민들의 분노만 사게 되며 윤 총장을 대권주자로 클 수 있게 쩔어준 결과만 만들고 말았어. 그리고 할 짓 없으니 소년원이나 찾아가 애들한테 절 받으며 조테리아 불고기 버거 단풍 쿠폰 한 장 던져주고 온 사건이나 동부구치소에 코로나가 집단 발병됨에도 마스크 한 장 지급되지 않은 사건은 진짜 싹하긴 마냥 쓰였으며 울산시 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 공소장을 비공개하며 국민은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발언과 소설을 쓰시네. 코로나 윤석열 탓 감히 4명을 거역했다. 다른 등으로 완전히 꽃만 안 꽂은 광명 행보를 보여주며 뭉크 지지율하락에 1등 공신이 되어버려 이를 본 사람들은 역시 추미애는 애국 보수일 때 멋있다는 추미애국 보수 타이틀을 다시 획득하며 지금은 사태후 어준이의 뉴스 공장에 자주 출연 중인데 거기서도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보다 쌍둥인 뉴스 공장이 낫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뭐야 아이즈원 적격한 거 아니야? 추미애는 사실 대한민국 여성 통틀어 가장 많은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리빙 레전드이긴 해. 하지만 그녀 역시 이런 정치정당 활동에만 전념하여 상임위 출석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은 물론 국민을 위해 한 업적은 생각도 안 나고 맨날 헬망구 인상 쓰고 막말한 거랑 트롤링 별명으로 가득한 걸 보면 역시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 말아먹는다는 안녕하세요. 웬만한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럼 기왕 집안 말아먹은 거 남은 기간에도 이대로만 해주길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기 전에 영상 하나 더 보고 마칠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통령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